이게 이제 파텍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인업이라고 한 1억 4천대 근데 지금은 중고 기준으로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새 거는 까지 갈 거야 아마. 안녕하세요. 한 시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헌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은 자기 집이 태어날 때부터 돈을 많이 갖고 태어나면 뭘 사도 상관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생일 때는요 어떤 시기가 좋다 나쁘다는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기에 대한 애착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니아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할 때 다양한 시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계를 보는 눈들을 이제 키우는 거죠. 쥐샥도 차볼 수도 있고요, 세이코도 차볼 수도 있고 또는 뭐 길거리에 파는 뭐 만 원짜리 시계도 차볼 수도 있고 시계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양한 시계들을 경험해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네. 저는 롤렉스 찾습니다. 짝퉁이요. 짝퉁이라서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시계가 그때 당시에는. 뭐 자주 봐요. 자주 보고요, 저희도 언급을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걸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역사와 전통으로 이거를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가격으로 봐야 될 거냐. 개인이 좋아하고 내 스타일이다, 내 취향이야 라고 하면은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시계들은 거의 50만 원 전후로 움직일 거예요. 물론 G샥 쉐이코에도 비싼 시계들이 있어요. 뭐 특정한 모델들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은 50만 원대에서 G샥을 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금액대가 올라가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브랜드 또는 좀 기술적으로 앞선 브랜드 쪽에다가 눈을 돌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시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지아로크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시계 저는 되게 추천할 것 같아요. 색깔도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볍게 야외 활동이나 운동할 때도 물론이고요. 뭐 이거는 보통 한 500만 원 전후에서부터 한 1000만 원대까지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저 시계들의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튜더, 까르띠에, 라도 예전에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시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이 되게 어설픈 포지션인 거예요. 저가도 아니고 고가도 아닌 되게 애매모호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어 가지고 나는 애플워치 차겠다, 갤럭시 워치 차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명품이라는 거는 남들도 좀 알아봐 주고 허세도 있고 흔히 말해서 내가 돈을 좀 번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속에 그 갈망 같은 욕망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브랜드 중에 여러 브랜드가 지금 그쪽 단계에 놓여 있는 애들이에요. 차라리 효율을 찾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4단계에 있는 시계들은 많이 죽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시계에 대한 인기도로 티어를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역사와 전통 뭐 이런 걸로 티어를 나눠놓은 것 같아요. 이제 롤렉스는 항상 예전부터 저 범주 안에 있었어요. 3단계. 롤렉스가 복잡한 시계나 기술이 뛰어난 시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기술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롤렉스는 대중성을 띈 명품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이 가장 포지션 정책을 잘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자, 복잡하지 않다는 건요, 튼튼한 하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단순화돼 있어가지고 수리의 용이성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고요, 대중성을 확실하게 띄고 있는 시계라서 딱 저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일단은 플렉스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대통령들이나 또는 유명인들 뭐 체게바라라든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획을 그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롤렉스 시계를 되게 많이 찼어요. 그 다음에 롤렉스는 스포츠나 랩포츠 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후원들을 많이 하고요, 마케팅을 예술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간 내면에 깔려있는 그런 심리들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회사고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2단계 시계는 뭐 리차드 밀, 로저드 뷰, 뭐 글라슈테 이런 시계들이 있는데요, 이거 가격 편차가 되게 커요. 리테일가에서도 편차가 되게 크고요, 리세일가에서는 더 많이 벌어져요. 여기서 이제 인기가 있는 브랜드와 없는 브랜드로 나뉘면은 몇천 단위부터 크게는 몇십억 단위까지도 있어요. 지금 2단계에는요. 리차드 밀 시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디님들?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라고 아시죠? 나달이 경기 중에 차고 나오는 시계 있죠? 그게 10억이 넘는 시계거든요, 경기 중에 차고 나오는 시계가. 그 다음에 뭐 유명한 골프 선수 버바 왓슨 뭐 이런 시계들의 가격들이 총 몇억 단위부터 있잖아요. 몇십억 단위까지 가요. 2단계에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 될 거라고 하면은 큰 오산이고요. 뭐 글라슈테는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도 있거든요. 그럼 10배, 20배도 차이 나는 시계들이 지금 같은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그 기술력, 역사, 전통 뭐 이런 걸로 보는 건데, 또 여기서 웃긴 게 있어요. 리차드 밀은 역사와 전통은 없어요. 2008년도, 9년도쯤에 처음으로 신생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거 계급도가 의미가 없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예, 1단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파텍필립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파텍필립은 그냥 좋은 시계고요. 역사도 있고요. 전통도 있고요. 상징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계의 상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파텍이라는 시계 브랜드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이 되게 부잣집에 교육 잘 받은 도련님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파텍이라는 브랜드는요. 그 부를 축적한 분들이 이런 시계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건데 뭐 대외적으로 막 자랑하면서 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 근고나 아니면은 자기가 컬렉하고 있는 어떠한 장소에 예쁘게 놓여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파텍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라인업이라고 노틸러스 라인이거든요. 2016년도에 1300개 한정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리테일 가격 한 1억 4천대에 백화점에서 판매 가격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중고 기준으로 한 5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새 거는 7,8억까지 갈 거예요. 아마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파텍 모델이거든요. 파텍 필립에서 인기 있는 라인업 두 개를 뽑으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노틸러스하고 아쿠아넘 모델이거든요. 얘는 아쿠아넘 모델 중에서 트래블 타임이라고 해서 두 나라 시간을 볼 수 있는 시계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계들은 출장이 잦은 사람들 있죠. 아니면 여행이 잦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침이 두 개입니다. 자, 다음은요. 가장 최근에 한 1-2년 사이에 가장 핫한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데마 피게라는 브랜드거든요. 시계의 3대장이라고 하면은 파텍필립, 오데마 피게, 바시론 콘스탄틴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얘는 그 오데마 피게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얄 오크 라인인데 보통 보면 이 두 시계를 그냥 똑같은 시계라고 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디테일 가격에서 거의 두 배 차이 나요. 얘 같은 경우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계고요. 얘는 PPC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시계예요. 얘는 시간을 누적해가지고 적산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요 달력의 기능이 시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윤, 달도 얘는 구분을 해요. 얘는 시계를 한번 맞추잖아요. 그럼 4년에 한 번만 시간 조정을 해주면 돼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이 있어요. 2월 29일 그때만 하루 오차가 생겨요. 뭐 이거는 가장 대중적인 시계잖아요. 롤렉스고 서브마리너예요. 서브마리너에도 이제 버전들이 있고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이름들이 다 틀리고 막 예명이 생기고 이러거든요. 얘는 이제 최근에 출시된 서브마리너 그린 베젤의 블랙 다이얼을 갖고 있는 이 전 모델은 헐크라고 불렸고요. 요거 딱 보시면 뭐 피디님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 형상만 딱 보고 색깔, 톤, 스타벅스 마크 생각나 안 나세요? 이게 그래 스벅이에요, 얘 이름이. 어떤 특별한 시계들이 나오면요. 이런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예명들이 막 생겨요. 시계를 뭐 티어별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놨잖아요. 그냥 이거는 재미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뭐 역사 전통, 그 다음에 기술력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물론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꼽히기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그냥 시계 자체를 좀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시계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